안전 제고를 위한 노후선 교체가 한중 카페리 선사들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까지 인천 스다오, 인천 단둥, 평택 옌타이, 군산 스다오 등 4개 항도 운항사들이 중국 황하이 조선의 신조선 발주를 마쳤습니다. 화동해리는 한중 카페리 선사 중 가장 빠른 올해 8월 신조선 화동 명주 8호를 인도받게 됩니다. 3만 4천 톤급 신조선은 여객 정원 1,500명, 화물 정량 350TU입니다. 단둥해리는 올해 10월 신조선 동방명주 8호를 항로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설계 시간이 걸리면서 계약이 체결된 지 1년을 훌쩍 넘긴 지난해 7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만 4천 톤급의 신조선은 여객 정원 1,500명, 화물 정량 200TU입니다. 지난해 10월 중순 강제 절단식을 가진 연태페리는 내년 4월께 선박을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신조선 중 유일하게 크레인으로 하역하는 LOLO형 선박입니다. LOLO형답게 크기는 1만 9천 톤급으로 작지만 여객 정원 800명, 화물 정량 460TU로 화물 수송 능력은 가장 많습니다. 석도국제페리는 지난해 12월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6월께 2만 톤급 선박을 넘겨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이 선사는 유일하게 신조선을 국적선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이후 안전이 화두가 되면서 경쟁 선사들도 최신 사양 선박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